27번 실수했는데 한 번만 해달라고? 쌉 쉬운데? 이거 인수분해가 지금 5초 안에 안 나온다? 수학 반영을 안 하는 세상이 많아. 다른 쪽으로 가죠. 어, 잠깐만. 잠시만요. 저... 네. 정답 12잖아. 그치? 수학 반영을 안 하는 세상이 많아. 다른 쪽으로 가죠. 쉬웠어. 솔직히 국어 수학 야 쉬웠어. 자 이거 가지고 찡찡댄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못 봤어. 이 급이야. 비 때문에 못 봤다. 거의 이 정도 원시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어, 여러분들 일단 오늘 고1리 모의고사 리뷰는요, 기출 영역 아이패드가 있는 분들은 부잣집 도련님일 텐데 좀 친하게 지내고,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수능 필수 앱이에요. 모든 기출 문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고 자동 채점 기능이 있고, 틀린 문제들을 다시 여러분들 한 번에 풀 수 있는 복습 노트, 3개념 기출 문제 부수기,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 컨텐츠가 여러분들 기출 영역에 확보가 돼 있으니까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 한번 깔아보세요. 아이패드 진짜 좋아. 나 넘사야. 아이패드 광고 아닙니다. 고1 국어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번은 뭐 별거 없어. 1번부터 3번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 고1 친구들한테 어? 고3 생활은 아름다울 거야, 행복할 거야, 긍정주의를 심어주고 있죠. 어? 자 일단 민민민우 저격이 고1부터 이런 감자 먹는 사람들. 자 이런 부분들을 고1 문제 푸는 중에 여러분들 밑줄을 쳤다? 그럼 진짜 민민우 중독자. 최소 핸드폰 배경만 민민우야. 그런 걸 좀 남길게요. 1번부터 3번 문제 없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여러분들 4번부터 7번이야. 자 중요한 게 고1, 2, 모의고사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형식 자체가 고3하고 다르다니까? 자 무슨 말이냐. 화법과 장문화 언어 매치 둘 다 여러분들 조금 맛만 보고 내가 어디로 갈지 결정해라 라는 건데, 1, 2학년 친구들은 겁질에 먹고 전부 다 엄매해서 화작 런하죠. 왜? 머릿속에 든 여러분들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어렵다고? 잠시만요. 야, 7번 이게 어려워? 자 우리 여기서 이중비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디 있어? 자 쓰여지다 뭐야 여러분들? 쓰여지다 쓰이어지다 쓰이어지다 이어지다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쓰이다 플러스 어지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두 개. 화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법이 안 됐다. 아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멈췄다고? 충격적입니다. 11, 12, 13, 14, 15 중에 오답률 1위가 나와요. 고1 오답률 1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고1 오답률 1위 한번 볼게요. 바로 15번이셔. 자 이게 무려 여러분들 오답률을 62% 지키고 있어요. 62% 반 이상이 틀리셨어. 요거는 여러분들 복습 노트로 저희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복습 노트인데 중요, 개념 부족, 시간 부족, 실수 이렇게 있는데, 태그를 제가 봤을 때 중요로 다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어? 4개 다 달 수 그러면 중요하고 여러분들 개념도 부족해, 시간도 부족해. 태그를 3개 달고 요거는 나중에 복습 노트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지붕이 나오는데 지붕이 여러분들 어떤 단어 어떤 단어의 합성어 요거 중요해. 지 플러스 웅.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웅? 그러니까 이게 나도 처음에 나도 잼민 시절에 좀 힘들었거든. 우리가 엄이라든가 접사 이런 이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웅 요런 것들을 빼먹으셔. 이런 느낌. 그래서 요 집을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왜 틀렸냐? 그러니까 어근하고 어간을 구분 못해. 이게 커. 자 이거 어근이야 어간이야? 이게 어간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따 문법을 접으셔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다 생각해. 자 먹다 생각해봐. 먹이 먹다 먹으려 먹고자 이러면 먹은 어근과 동시에 어간이야. 왜? 얘가 용언이니까 활용이 되니까. 근데 집은 활용이 돼야 안 돼. 집 잡 지그 지발 제발 안 돼. 집이 바뀌잖아. 그럼 뭐다? 어근은 되나 어간이 될 수가 없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여러분들. 지붕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일단 어간 나오면 아니잖아. 요거 19항 아니잖아. 그럼 끝났네. 디귿이지. A는 디귿이야. 디귿에 해당된 사례야. 근데 어머 A 디귿이 없네. 마감은 뭐 플러스 뭐야? 그렇지 막 플러스 하면 바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B는 일단은 디귿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어간이니까. 그런데 다른 품사로 바뀐 것. 자 막다가 원래 뭐였는데? 맞다가 원래 동사였는데 뭘로 바뀌었죠? 마감이란 뭘로 바뀌었죠? 명사로 바뀌었잖아. 그치? 동에서 명으로 정확히 바뀌었다면 정답 뭐다? 4번이다 이렇게 들어가 준 거. 이거를 다 틀리셨어. 요게 안 되셔?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틀린다? 공부 너무 안 하셨어.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가 기출 영역 앱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이 앱에 등록된 첫 번째 풀이가 내 풀이야. 보세요. 지금 여기 없지? 봐봐. 여기 없는데 자 이걸 나갔다가 여기 다시 들어오잖아요? 휙. 네. 제 풀이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누스 풀이. 네 가치가 하락됐고요. 자 27부터 29 한번 들어가 보죠. 와 현대시가 여기 나오네. 고지 그러니까 고1 때 여러분들 첫사랑 하셔? 그러니까 고1 때 첫사랑을 하고 있잖아?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쉽게 풀어. 왜? 감성 봐보세요.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꽃함. 와
개지렸잖아. 바로 연대녀 감성. 야 봐봐, 눈은 얼마나 많은. 와, 고백이라는 거지. 그니까 안 있는 카톡 계속 보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2021년 버전으로 해줄게. 아, 또 슬프게 만드네. 알았어, 첫사랑 2021년 버전으로 해줄게. 카톡 답장 받으려고. 아, 이거 너무 슬픈데? 이런 최소 여러분들 OMR 카드 모서리는 젖어버려. 인스타 스토리를 염탐했느냐. 와, 지렸다. 이게 2021년 버전이지. 자,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인스타 스토리에서 DM을 보내보았겠지. 사그락사그락 DM 한번 쓱 보내고. 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슈바, 너는 릴스나 쇼츠를 올렸겠지. 자, 이 감성 감정 뭐야? 후회. 아, 자 감정 그렇게 설정하면 보이는 대로 읽어. 보이는 대로 바람 한 자락이 여기서 뭐야? 같은 과 선배 한번 오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사랑 자체가 위태로워 아니태요? 위태롭다. 이거 얘기 들어와? 경험을 안 하면 이게 안 돼. 입이 돼야 돼? 마침내 피워낸 저 화... 이거 뭐냐면 정신승리야. 이거 여러분들 연애 성공이 아니라 정신승리야. 어, 요거 중요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아, 진짜 이 씨 어떡하냐. 여러분들 점수 중요치 않아. 오늘 내 점수 67점. 어떻게 미삼루? 괜찮아. 너는 이 글만 읽었다면 괜찮아. 이건 뭐냐면 이건 랄로야. 랄로 몸집. 이걸 보셨어야 돼. 누군가에게 상처가 너무 완벽하지 않냐? 야, 이거는 이 영상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야. 문학적으로 정확하게.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이해되셨어? 한번 시도해봤잖아. 우리가 뭐가 중요해? 도전. 그래서 이 시는 뭐다? 순수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함의가 담겨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상처가 역설이야. 이거보다 완벽한 분석이 있을까? 이거 꼭 좀 기억해. 넘어가자. 국어만 40분 걸렸습니다. 인생 망했어요. 수학도 그래도 한 문제 풀어봐야 돼. 몇 번 문제? 27번 실수했는데 한 번만 해달라고? 쌉쉬운데? 너무하다 진짜. 아, 고1 친구들. 자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이거 인수분해가 지금 5초 안에 안 나온다? 수학 반영을 안 하는 세상이 많아. 수학을 꼭 해야 성공할 수 있잖아. 다른 쪽으로 가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3 이상 7 이하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 바로 되셨고. 2번 형 인수분해 안... 이게 잘못이야. 잠깐만. 잠시만요. 네. 괜찮아. 형수학 안 해도 되는 길 많아. 자, 바로 복습 문제 넘어오자. 중요. 개념 부족. 그냥 바로 기억력 상실. 쌉쉬운데? 너무하다 진짜. 고1 친구들. 자, 수학 반영을 안 하는 세상이 많아. 수학을 꼭 해야 성공할 수 있잖아. 다른 쪽으로. 에라이씨. N28. 정답은? 정답 12잖아. 그지? 12. 정답? 수학 반영을 안 하는 세상이 많아. 다른 쪽으로 가자. 광고주 당황. 하나, 둘, 셋, 넷.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30번 풀어보자고? 아니 귀찮아 이런 거. 바로 할게요. 개찐텐으로 간다 이거. 광고 좀 하죠. 광고 포기하고 미션이나 거는 방송. 야, 10분만 더 줄 수 있어. 이게 왜냐면 수학 교육이 이렇게 돼선 안 돼. 야, 이거 좀 오래 걸려.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제기. 교육부가 중요해. 야, 나 고등학교 때 잘했어. 자, 1000분의 1의 확률로 찍을게. 슈바 225. 이거 잘못 냈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25가 언제 풀고 그걸 언제 해야 무슨 사피뿔을 치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 마요. 때려쳐. 고1 영어는 고1은 영어를 뭘 풀어야 돼. 33번이 최고담 1인데 Science, you make your mistakes in public. 끝났죠. But that we blah blah that your individual brains as learn from their individual histories of try and error. 또 나왔네. Try and error. 뭐가 paraphrase 됐죠? Mistakes. 우리가 미스테이크 하고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You get the advantage of everybody else experience. You show them up so that everybody can learn from them. 다른 사람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정답 몇 번? Share the benefits. 끝. 개 쉽죠? 너무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자, 한 달 뒤에 중간고사가 있잖아. 한 달 뒤 중간고사에 요게 반영이 된다? 이런 중요해. 고1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 스타일 자체가 너무 다르고 범위가 너무 달라. 이해되셨어? 그래서 지금 리뷰를 이딴 식으로 하잖아.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겠습니다.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고2 국어 오답률 1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위야.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2번을 43%가 찍었네? 어이구야. 1번. 기억과 디귿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동일하군. 종류야. 개수야 종류야. 장난질 치셔. 기억. 나는 키가 크다. 주어 서술어. 디귿. 그녀는 시인이자 선생입니다. 그녀는 시인이다. 그녀는 선생님이다. 요감성. 2번. 기억과 리은은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군. 야, 이거 왜 틀린 거야? 나는 키가 크다. 한 번. 키가 크다. 한 번. 리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먹는다. 한 번.
나는 배를 먹는다. 두 번. 3번. 니은과 디귿은 서술어의 개수가 동일하군. 나는 여름만 좋아한다. 하나잖아. 시인이다, 선생님이다. 두 개. 답 3번. 야, 왜 안 돼? 야, 이게 틀렸어? 이거 왜 안 되셨어요?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고2 수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고2 수학. 고2면 이제 삼각함수가 나와서 빡세요. 삼각함수 나와서 빡셉니다. 오답률 탑4는 27, 28, 29, 30이에요. 저 27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번 시간 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기억이 안 나요. 슈바 이거 풀라면 오늘 내일 방송 못해. 자, 여기까지. 리뷰 맞냐고? 수학은 여러분 루즈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듣기 평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 자, 우리가 4번인데 일단 4번의 오답률이 좀 있어. 야, 이걸 틀린다고? 야, 4번, 10번 많이 심각하네. 잠깐만, 심각하다. 일단 내가 이 문제 봤잖아? 무조건 4, 5번 안에서 답 나와. 맞지? 맞잖아. 1, 2, 3번에 답 주겠냐? 그럼 뒤에 있는 성우들 그 성우 목소리 비용이 아까워. 왜냐면 그 뒤에까지 멘트를 칠 필요가 없는데 그 친구의 연기력이 아까워. 그 연기력을 많이 뽕을 뽑기 위해서라도 정답이 3, 4, 5번에서 나온다. 이거 좀 감성 좀 오감력 갖고 가야지. 야, 이거 딱 틀린 사람 내가 흉내 내줄게. The faces we carved into the pumpkins look excellent. Okay, okay, bad. Didn't you say you were planning to put flying ghost stickers under the window? Did you change your mind? I did. I think the bat sticker looks better under the window. Good choice. 어, 이거 영어 좋은데? 이거죠? 이거야,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와... 잠시만, 이건 날 탓하면 안 되지! 이걸 끝까지 듣지 않고 쬐다고?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요 정도는 평가원도 실험할 만한데? 왜냐면 변심은 많아. 요거는 고2 때 놓치기 좀 어려운 감성이야. 요 기억을 계속 갖고 가,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는 통수라 보기 어려워. 너무 로밍을 많이 가셔. 탈론이세요? 그러니까 챔프를 바꾸셔. 이게 로밍을 너무 많이 가니까 애들이 이거 독해도 틀리고 듣기도 틀려. 최악이야. 이거 안 되셔, 오케이? 한국사까지 보고 광고 마무리할게요. 45점입니다. 10분 만에 45점. 그래, 이건 인정해줘 얘들아. 한국사까지 봤습니다. 기출 영역, 예, 많은 사람. 야, 모의고사 실시간 올라오고 기출 문제. 학년, 영역, 연도, 월, 주간 따라서 내일도 보면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습 노트. 아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복습 노트에 추가해두면은 모든 문제 복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고1리 모의고사 리뷰까지 맞춰봤고요.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꼭 기출 영역 깔아서 여러분들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편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이만 내일 고3 때 봐요. 고3 리뷰 미바. 오늘 많이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비바 비바.